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뭘 할까 했는데, 어저께까지인데 뭘 할까 했는데 했어요. 아, 그래서 요번에 패딩 하는 걸 좀 해볼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따뜻한 거예요. 날씨가 영상 14도 15도가 가는 따뜻한 날씨가 갑자기, 보통 이맘때 겨울이면은 영하 1, 2도 정도 돼야 되는데, 그래서 패딩을 입거나 뭔가 따뜻한 걸 입어야 되는데, 무슨 동남아 날씨도 아니고 갑자기 영상 14도 15도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러다 보니까 간절기 옷을 갑자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시켜 드릴 이 디자인은 제가 원래는 꼭 하고 싶었던 디자인이지만 포기했던 디자인이에요. 포기했던 디자인인데, 많이는 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굉장히 예뻐요. 그런데 제가 포기를 했어요. 이 명품 만들기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한 걸 포기했던 디자인인데,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림퍼, 뭔데 그렇게 사설이 길어요? 빨리 보여줘요. 자, 이 디자인인데 와, 후드로 돼 있어서 그냥 만들기도 굉장히 쉬워 보이는 이 후드 코트를 가져왔어요. 후드를 몸판에 따로 다는 게 아니라 몸판이랑 연결되어 있는 후드로 돼 있는 이 디자인이 가지고 왔는데, 아, 근데 니빠 뭘 요거 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을 하셨어요 라고 이제 할 거예요. 왜 고민을 했냐면, 제가야 이 디자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디자인은 핸드메이드예요. 손으로 만드는 거. 이거 다른 옷들도 다 손으로 만들지만 이 디자인은 다 바느질로 해서 앞에라든지 이렇게 바느질로 만드는 거예요. 제 영상을 쭉 보신 분이라면은 한 2년 전인가에 제가 핸드메이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적이 있어요. 베스트를 하다가 내가 욱해가지고 다시는 내가 핸드메이드 안 해 라고 한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 후로는 제가 핸드메이드는 손도 안 댔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디자인을 제가 베스트를 하면서 핸드메이드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가르는 거예요. 원단과 원단 사이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가르는 거에서 가르다 보면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못 했어요. 그런데 가르는 기계도 제가 샀어요. 이것 때문에 한 2년 전 정도에 그 영상 끝나고 나서, 아, 내가 진짜 가르는 거를 잘 갈라서 핸드메이드를 만들어서 또 한번 도전해 봐야지 라고 하면서 하고 있다가 가르는 기계도 왔어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가르는 기계 딱 왔는데 가르는 기계로 와, 너무 잘 갈라져요. 너무 잘 갈라져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나가면 쫙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쫙 가다가 한 번쯤 옆으로 삐져요, 얘가. 와, 이것도 환장하겠는 거예요. 찐 잘 가요. 그러다가 잠깐 내가 딴 생각을 하거나 잠깐 한눈판새에 나도 모르게 옆으로 삐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 이거 못하겠다 진짜. 내가 가르는 걸 내가 손으로 가는 게 힘들어서 이 간기라는 기계를까지 샀는데, 와,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원을 다시 재단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아이씨, 내 그 핸드메이드 안 하고 말어 라고 해서 2년 전서부터 포기를 하고 있다가, 이 디자인 너무 예쁜 디자인 나왔어요. 그래서 내 옷이라도 해보자, 가름 기계도 내가 사고 갖고 있는데 한 번쯤 내가 해보자 라고 해서 할까 말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갑자기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럴 때 입고 다니면 간절기라고 해요. 2월 말쯤에 3월 달에, 그 다음에 가을에 또 올라가면 11월 달에, 이럴 때 다 걸쳐서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굉장히 예쁘고 활용도가 좋은 이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 갑자기 이렇게 따뜻해졌을 때 꼭 하자. 그리고 또 마침에서 요 핸드메이드 원단이 좋은 게 들어와서 그걸로 두 가지 스타일이 들어왔는데, 그걸로 한번 제 거를 만들자. 핸드메이드를 하면서 한번 요번 기회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핸드메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려고 이 디자인을 가져왔어요. 제가 일단은 가봉으로 봤는데 이렇게 쭉 봤어요. 이렇게 후드를 딱 넣어서 숄처럼 이렇게 몸에 연결돼서 딱 후드를 살짝만 걸쳐놔도 예뻐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패턴을 요거 설명드리고, 제가 오늘 제 거를 만들어서 보면서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거예요. 만약에 제 영상이 이게 안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립바 지금 만들기 꼭 핸드메이드로만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거 핸드메이드로 안 하고 안단 넣어가지고도 충분히 얇은 원단으로 모직류나 얇은 원단 캐시미어도 얇은 캐시미어 같은 경우로 충분히 해도 예뻐요. 충분히 그렇게 안단 넣어서 예뻐도 안단 넣어서 입어도 굉장히 예쁜 디자인이에요. 굉장히 예뻐요. 그런데 원단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단 넣어서 후드까지 딱 썼을 때 원단 조금은 너무 두껍지 않은 것만 써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뻐요. 원래는 이 디자인을 저는 롱으로 할 거예요. 롱으로 멋지게 공유처럼. 알았어. 또 무슨 댓글에 또 달아서 웬 공유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공유가 도끼에 비해서 입었던 것처럼 롱코트로 해가지고 후드로 딱 해가지고 한번 핸드메이드 제가 도전해 보려고 해요. 만약에 이제 제가 이 만든 영상에 제가 만든 옷이 안 올라오고 만드는 것만 부분부분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제가 핸드메이드를 꾸미면서 포기를 했을 거예요. 자. 포기를 안 하고 열심히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근데 아마 포기할 확률이 커요. 그 앉아가지고 계속 바느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오늘 이 디자인이 어떤 디자인인지 제가 조금 사진과 같이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볼 디자인은 후드 코트예요. 후드 코트에다가 뭔가 앞에 부분은 숄 코트처럼 보이는데 뒷부분을 이렇게 가시면 후드 코트로 돼 있어요. 너무 예뻐요. 자, 요런 식으로 후드코트 끈으로 딱 묶어서 입으시면 만들기도 굉장히 심플하면서 입으면 이렇게 뒤태 예쁘죠. 너무 예쁜 후드코트예요. 그런데 얘가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핸드메이드로 만들었어요. 자, 어깨는 자기 어깨에서 조금 크고 얘를 그냥 안감을 넣어서 안단을 넣어서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아웃포켓 하나 있고요. 옆 허리 부분에 끈 벨트 하나 있어요. 그리고 큰 어려움 없이 돼 있는 디자인이에요.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후드 코트 디자인이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얘를 딱 만들려고 하는데 패턴이 떠야지 되잖아요. 자, 패턴이 어렵네. 패턴 좀 후드 패턴 이거 처음 보죠. 처음 볼 거예요. 후드가 따로 별도로 나와서 제가 떠서 보여드린 적은 있어요. 이게 막스마라 디자인의 후드로 이렇게 나온 디자인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후드랑 몸판이랑 연결되어 있는 숄처럼 연결된 이 후드를 처음으로 패턴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설명 한번 보러 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후드 코트 패턴 한번 떠볼게요. 아,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쉬워요. 아주 쉬워요. 그냥 뭐 박스 피스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큰 넉넉한 피스로 갈 건데 문제는 이제 후드죠. 근데 후드를 어떻게 뜨는지 그것도 이제 따내가지고 입는 후드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몸판이랑 숄처럼 연결된 이 후드 한번 지금부터 떠볼게요. 자, 1. 자, 이렇게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1. 그러면은 기장을 놓는다. 자, 기장을 얘는 저는 오늘 한 82cm 정도 허벅지 정도까지 오는 기장을 할 거예요. 립바 더 길게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원하는 기장으로 가시면 될 거예요. 요 정도 들어가면 허벅지 정도까지 와요. 82cm 정도 기장을 놔볼게요. 자, 82cm 기장을 놨어요. 자, 뒷판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뒷중심에 맞추고 골시에다 맞추고 고정 카피. 자, 카피를 하고 허리 다시 체크 한 번만 하고요. 자, 뒷부분 골시로 갈 거예요. 뒷부분 골시로. 패턴 굉장히 쉬워요. 자, 골시로 갈 거고. 자, 품을 나갈 거예요. 그죠? 뒷부분은 골시기 때문에 칠 거 없어요. 품을 나갈 거예요. 자, 품을 나갈 건데 오늘 넉넉한 핀. 6cm 정도 나가볼게요. 6cm 정도 나갈게요. 자, 나간 거에 반을 내려줄 거예요. 3cm 정도는 내려줄게요. 6cm 나가고 3cm 정도 내렸어요. 자, 똑바로 내려가 주셔도 되고 살짝 A라인으로 가 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그려 줄게요. 자, 허리 부분에다가 벨트 고리 만드셔도 되고요. 실루프 하신 거 아시죠? 허리에다가 여기 부분에다가 6cm 정도 여기에다가 실루프 실고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벨트 고리보다는 실고리로 만드시면 돼요. 실고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림바? 그러면은 실고리 만들기 유튜브 영상 찍으시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어깨 부분 연장해서 그려줄게요. 얘는 드롭되는 패턴 말고 어깨가 살짝 큰 패턴을 뜰 거예요. 어깨를 한 2cm 정도만 크게끔 제가 떠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곡자를 쓰는 거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곡자를 너무 치수에 맞춰서 뜨면 안 예뻐요. 자연스럽게끔 뒷판은 직각이 안 맞아도 돼. 뒷판은 파면 안 돼요. 판다리 뭐냐면 안으로 돌아서 이런 식으로 뜨지 마시고요. 완만하게끔 곡을 그려주시면 좋아요. 완만하게끔, 완만하게끔. 저 같은 경우는 이 동그란 거에 가운데 부분 정도를 맞춰주, 약간 가운데서 안쪽을 조금 맞춰주는 편이에요. 센터 정도 맞춰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요런 곡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요렇게 놨어요. 자, 목 부분은 한, 그래도 후드가 이렇게 달릴 거니까 너무 파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1cm, 그래도 1cm 정도는 제가 옆으로 팔게요. 밑으로도 1cm 정도 파볼게요. 자, 이렇게 내면은 끝! 와우, 패턴 쉽죠? 바로 앞판 떠볼게요. 오늘 앞판 후드가 포인트니까 앞판을 떠볼게요. 자, 옆에 부분에 쭉 맞춰주시고 밑으로 한 3cm 정도 밑에 뒷판보다 길게 놔주시고요. 그죠? 앞에 부분에 여유 있게끔 놔주세요. 앞으로 튀어나올 거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 여유 있게끔 놔주시고요. 자, 중심선 카피. 중심선 카피. 허리 카피. 밑단 카피. 자, 옆선도 똑같이 카피해 주시면 돼요. 자, 고리 부분도 6cm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 10cm, 밑에 부분에 한 1.5cm 정도 개불림 줘서 곡자를 써서 휘어지게끔 놔줄게요. 자, 카라 넣어, 여기 부분은 10cm 정도, 여기가 10cm 거든요. 10cm 정도로 쭉 갈 거예요. 자, 위에 부분도 앞에 부분 놓고요. 앞에 원형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다트 안 잡을 거니까 다트만큼 내려주시고, 카피. 자, 여기는 상관없고, 여기 부분은 뒷부분이랑 똑같이 1cm, 여기 부분에서 1cm 나가서 체크한 다음에 다시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이랑 똑같이 여기 어깨끔 재서 쟀더니 14.2. 그럼 여기도 14.2 나가서 체크. 어깨 그려주시고, 암홀 다시 그려주시고. 자, 암홀 다시 그려주실게요. 뒷판보다, 뒤 암홀보다 1cm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앞판은. 그리고 여기 직각이 꼭 맞아야지 돼요. 그리고 직각이 꼭 맞게끔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놨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볼게요. 자, 여기 부분에 이제 후드를 이제 떠야 되는데 종이가 좀 작아요. 종이를 조금만 붙일게요. 자, 후드 뜨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줄게요. 자, 붙여주신 다음에 이제 지금 잘 볼게요. 우리 여기서 요 직선 왔던 선 있죠? 어깨선 요 선에서 4cm 정도 올라가서 체크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끝부분 있죠? 어깨 끝부분. 어깨 끝부분이랑 자를 이렇게 써서 얘를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얼마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목. 자, 뒷목이 얼마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딱 놨더니 10cm가 나왔어요. 뒷목이. 그러면은 얘도 여기서부터 10cm 나가서 체크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직각을 이렇게 여기랑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직각을 맞춰서 그려주시고요. 자, 우리가 앞에 목을 외로 체크하면은 여기 부분이 되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목점서부터 이 후드 여기 넓이잖아요. 이렇게 후드 넓이까지 거기까지가 딱 쟀어요. 그리고 재고 약간 여유까지 줬더니 여기 목점서부터 45cm 정도, 여기가 45cm 정도예요. 자, 여기 부분을 이렇게 여기랑 이렇게 와서 굴려주세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cm 정도까지 체크를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cm. 나는 머리가 커. 그러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뭐 한 47, 48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서 똑바로 온 데서 여기서 3cm 정도 내려서
곡자를 딱 이렇게 써서 여기 끝부분이랑 맞춰서 얘를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야. 자, 여기 부분 손으로 자연스럽게 예쁘게끔 뒤통수 부분을 자연스럽게끔 그려주시면서 정점에서 이렇게 곡자로 굴려주시는 거예요. 한 여기 앞에 부분 3cm 정도 내려서 한 다음에 직각을 딱 여기서 직각을 얘랑 만나는 데를, 그러니까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10cm로 쭉 오셨죠. 여기 10cm로 쭉 왔어요. 그러면서 직각으로 여기를 딱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직각을 맞춰서 직각을 맞추는데 여기 둘레 있잖아요. 요 둘레가 이제 머리 둘레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딱 닿듯 57cm, 여자 같은 경우 57, 8 될 거고 남자가 한 60cm까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머리둘레 최소한 나와야 되기 때문에 58 뭐 이런 정도 나올 거야. 그럼 직각을 거기랑 딱 맞춰서 58 정도 여기 이거 꼭 직각을 맞아야지 돼요. 직각 맞는 애랑 쭉 연결.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각지니까 얘랑 자연스럽게 여기랑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 이렇게 쭉 오다가 이렇게 연결돼서 직각 맞춰서 이렇게 후드 모양 후드를 뜨는 거예요. 이렇게 딱 뜨면 아마 여기에서 조금 쫙 펴지진 않고 여기에 살짝 남을 거예요. 이렇게 뜨면 되고요. 자, 아웃 포켓 하나 넣어줄 거기 때문에 아웃 포켓 하나만 잡으세요. 자, 허리서부터 5cm 정도 내리고요. 앞에 앞중심서부터 한 7cm 정도 여기서부터 허리에서 5cm 정도 내리고 여기서부터 한 7cm 정도 내려서 자 아웃포켓 15cm 체크 자 밑에는 18cm 정도 갈게요. 18cm 정도 체크한 다음에 자 얘는 굳이 동그라미 이렇게 굴리지 않아도 네모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모나게끔 그리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뜨면 돼요. 자 만약에 여기 부분에 안산을 넣으실 거면 5cm 일로 가서 여기 부분에 10cm 정도 가서 아 여기 뭐 7cm에 만나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안산 넣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안산 넣어주셔도 이렇게 뜨면 돼요. 바로 한번 소매 가볼게요. 자 소매 가기 전에 아몰둘레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아몰둘레 25 뒷부분에 27 자 소매 중심선 하나 긋고요. 자 중간에 떨어져서 크로스 하나 해줄게요. 자 산을 정할 건데 오늘 이 소매의 포인트는 뭐냐면 홈줄이가 없어요. 딱 맞아요. 딱 맞는 소매로 할 건데 살을 또 그렇게 많이 낮추진 않고 딱 맞는 소매로 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진동 빼기 8cm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진동을 얼마나 하냐면 진동이 25cm에서 8 빼니까 17cm 여기서 우리 어깨 2cm 내렸잖아요. 그럼 15cm를 산으로 놓을게요. 15cm를 산으로 놓을게요. 자 이쪽에서 앞을 올게요. 24cm 앞에 올게요. 이쪽을 자 앞에가 25cm 자 25cm 홈줄이기 없기 때문에 제가 24cm 갈 거예요. 자 원래 25cm인데 제가 홈줄이기를 없앨 거기 때문에 2세불 량 뺄 거기 때문에 24 그 다음에 여기 27이니까 1.5cm 빼니까 1.5cm 정도 26 25.5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놨더니 소매 둘레가 한 39cm에서 40cm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부분에 3cm 정도 올라가서 체크 하나만 하고요. 앞에 친구를 이렇게 또 데려와서 얘도 3cm 올라가서 체크.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똑같이 맞춰서 카피. 자, 똑바로 올라간 다음에 2cm 나가서 사선으로 체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체크했더니 8.5 똑같이 8.5 나가서 체크 여기서부터 안에 들어온 거 4cm 체크 얘랑 연결 암홀자를 써볼게요. 암홀자 쓰는 거 아직도 어려워하시는데 이렇게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랑 맞추지 마시고요. 여기랑 맞춰서 여기 크로스되는 애랑 자연스럽게 연결 얘는 원만하게끔 뒤는 이렇게 연결 자 이렇게 놓고 이 둘레를 딱 맞아야 돼요. 홈줄이기 없기 때문에 둘레는 딱 맞아야 되고 여기 부분은 다시 예쁘게 손으로 그려주세요. 자 한번 둘레를 체크해 볼게요. 두 판 먼저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로스 맞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 여기까지 왔어요. 앞판도 패턴이 커가지고 여기서부터 쭉 맞췄더니 딱 맞네요. 자 홈줄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홈줄이가 없이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딱 맞춰주시는 거예요. 홈줄이가 없이 딱 달아줄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면 되고 소매 기장 놓고요. 23 놓고요. 자 소매통 14cm 이쪽도 14cm 총 28cm 놓아주시고 얘랑 연결 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지만 한번 체크. 여기 길이가 43.5 여기 길이가 43.5 딱 맞네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쪽이 앞판이고 이쪽이 뒷판이에요. 이렇게 뜨면은 여러분들도 부드러운 후드코트를 뜨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패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여러분들도 충분히 도전해 보실 수 있고요. 자 리퍼 아니 왜 자꾸 쉽대 어렵구만. 자 어려운 분들은 요 밑에 가서 100원 패턴 받아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면서 아 봉제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봉제는 쉬워요. 제가 보기엔 쉬워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다 손바느질이 많이 들어가요. 제가 근래 손바느질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는데 손바느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천히 보시면서 즐겁게 여러분들은 남의 고통을 좀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저죠. 누군가는 손바느질로 한땀한땀 뜨고 있는 그 괴로운 장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만드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요 척은 지금 이렇게 쭉 보여드리면은 패턴을 좀 기장을 길게 하려고 롱으로 하려고 기장을 연장해서 그렸어요. 앞판 뒷판 들어갔고 옆에 부분에 남는 원단이 좀 많이 생겨서 옆에 부분을 잘라서 통 옆에 부분 붙였어요. 그러니까 뒷판하고 앞판을 좀씩 잘라가지고 붙였어요. 체크다 보니까 옆에 맞추기면은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체크라서 한번 붙였고요. 요 척은 세마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원단이었으면은 얘는 특히나 삭가라고 해서 털을 내려서 떠야 되는 캐시미어다 보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패턴을 놓다 보니까 원단이 조금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세마 정도 요 척이 들어갔고요. 일반적인 원단은 2.5야드에서 기장에 따라서 뭐 개도 3야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쪽 방향으로 놓고 체크를 밑단을 똑같이 맞춰서 체크 부분을 똑같이 앞판 뒷판을 똑같이 체크 부분을 맞추고 소매 부분은 여기가 중요한데 소매 부분에 여기 부분에 낫지가 있는 부분 있죠? 낫지가 있는 부분하고 자 낫지가 여기 회색 부분에 여기 가운데 부분에 걸쳐서 여기도 지금 낫지가 여기 부분에 걸쳐 있어요. 가운데 부분에 그래서 똑같은 위치에 앞판 위치를 똑같은 이 낫지 부분에 맞춰져서 줘야지 체크가 똑같이 맞춰 나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세마 정도 들어갔고 잘라 볼게요. 전체적으로 시접은 제가 0.5 다대 테프를 붙일 거예요. 0.5 다대 테프를 붙일 거니까 0.5cm로 시접을 주고 가르는 거는 1.5cm 정도로 갈릴 거예요. 그래서 0.5를 안으로 넣어서 1cm 정도로 더 여기까지 갈라서 0.5 시접에 1.5cm 정도로 갈라서 그 안으로 넣을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옆에 박는 부분도 0.5cm 다대 테프를 붙일 거기 때문에 0.5cm로 다 줄게요. 자 이렇게 재단을 다 했으면 원단을 가를 거예요. 지금 저는 가름기라는 기계로 원단 사이를 이렇게 갈라줄 건데 보통 이런 가름기가 있어도 이 가를 때 잠깐 실수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가르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쭉 갈라져요. 쭉 갈라지다가 순간적으로 밑에 거나 위 거가 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자 그래서 이런 거 가름기도 없고 그러면은 자 칼로 지금 저 같은 거는 오바로크 칼이라고 하는 요 칼로 쭉쭉 넣고 갈라줘요. 그리고 손으로 싹싹 당기면서 그렇게 갈르면은 어느 정도는 가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갈랐으면 다대 테이프를 붙여주실 거예요. 저는 이제 0.5 다대 테이프를 붙이는데 0.5 다대 테이프로 쭉 붙여주세요. 1.5cm로 갈랐기 때문에 0.5 다대 테이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꺾어주시는 거예요. 다대 테이프를 붙였기 때문에 다대프 0.5로 이렇게 다대 테이프 넓이만큼 이렇게 꺾어주신 다음에 자 이제 이제 제일 우리가 어려워하는 꼬매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꺾으세요. 다대 테이프를 먼저 꺾고 양쪽으로 꺾은 다음에 손으로 이제 공구리기를 할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두 개를 딱 맞잡고 꺾어주세요. 손으로 싹 꺾어주세요. 손으로 이렇게 딱 꺾어주신 다음에 실을 딱 넣고 공구리기라고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바늘을 싹 넣어요. 그리고 하나를 딱 왼쪽 밑에 거를 뜨고 쭉 밀어주고 다시 이제 안으로 이제 넣고 터널을 쭉 옮긴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오고, 그러니까 터널로 0.5cm 정도씩 터널로 갔다가 다시 밑으로 왔다가 터널로 갔다가 위로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터널 사이로 다니기 때문에 바느질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터널 밑으로 가서 터널로 갔다가 다시 반대로 가서 반대 터널로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한 0.5에서 뭐 1cm까지도 이렇게 터널로 사이사이 왔다 갔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공구리기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예뻐요. 자, 이렇게 공구리기를 다 해놓으시면 살짝 이렇게 다 됐어요. 이제 공구리기를 다 마무리 해주시고요. 딱 이렇게 공구리 마무리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예쁘게 딱 나와요. 여러분들도 와, 밑단 하는 데만 해도 죽어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살짝 예쁘게 나온 공구리기를 잘 다려주시면 돼요. 자, 공구리기 됐으면 이제 우리 몸판을 연결을 해볼게요. 자, 몸판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갈른 거 겉감을 두 개를 딱 잡으세요. 겉감 두 개를 잡고 겉감 두 개를 이제 봉제를 해줄 거야. 그러니까는 안감 그 체크 있는 부분은 말고 겉감만 봉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쭉 봉제로 이렇게 박아주실게요. 자, 이렇게 공구리, 그러니까 겉감 두 겹 중에서 겉감만 쭉 박아주시는 거예요. 노르발 한 노르발이면은 0.6 정도 될 거거든요. 노르발 한 노르발로 이렇게 박아주시면 겉에는 이렇게 깨끗하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안에는 이렇게 한쪽을 넣어주고, 위에 걸 하나를 덮어가지고, 우리 아까 밑에 공구리기 하듯이, 근데 얘도 시접을 덮어준 쪽을 꺾어서 공구리기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바느질을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완성은 다 안 됐어요. 아직 손바느질을 한참 더 해야지 되는데 형태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져 있는 옷을 보여드리려고.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가지고 끈 하나만 딱 묶고 다니시면은 와, 너무 예뻐요. 핸드메이드로 손으로 꾸미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커팅해서 입으세요. 그냥 커팅해서 시접 바싹 박아가지고 손바느질 너무 힘드시면 그냥 커팅해서 입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입어도 따뜻해요. 와, 오늘 제가 영상을 다 찍어놓고 요 만드는 것만 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엄청 덥다가 추워졌는데 지금 얘 입었는데 굉장히 따뜻해요. 한 겹인데도 너무 따뜻해. 여러분들 요거 진짜 많이 입어. 자, 미싱 초보자들 그냥 커팅해가지고 시접 그냥 1cm만 주고 그냥 커팅해서 앞에 그냥 커팅만 해 놓으셔도 올도 잘 안 풀리고 하기 때문에 그냥 입으셔도 굉장히 고급스러울 것 같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따뜻하고 커팅해서만 놓으면은 만들기도 굉장히 편하니까 핸드메이드 이거 너무 어려워 때려치우시고 저처럼 그냥 입으세요. 저도 그냥 지금 아직 더 꾸며야 되거든요. 안에 다 꾸며야지 되는데 그냥 입을 거예요. 그냥 입을 거예요. 너무 내추럴하고 가볍고 너무 편해서 그냥 입을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사서 그냥 드릇 박아가지고 하루 만에 뚝 입으세요. 후드 한번 써볼 거예요. 후드를 제가 잘 안 쓰는데 후드 이렇게 쓰면은 이런 느낌이 나요. 이렇게 살짝 이런 느낌 굉장히 고급스럽고 괜찮으니까 만들어서 도전해보시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만드는 거 그렇게 봉제가 반이 들어가잖아요. 완벽한 핸드메이드는 아니에요. 다 봉제가 어느 정도 반은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꼬매가지고 쫙 들어갔는데, 바디테이프 붙여서,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니뻐 이렇게 죽는 소리를 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앉아가지고 30분, 1시간 이상을 못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오래 앉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목도 아프고 막 어깨도 아프고 굉장히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찐득하게 앉아가지고 핸드메이드를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예쁜 이 핸드메이드로 된 후드 코트를 여러분들도 바로 지금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면서 저 립바는 다음 주에는 날씨가 좀 지금 이 영상 올라갈 때 제가 지금 주말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요번 추워졌나요? 제가 이제 미래에 앞으로 이 영상이 한
5일이나 6일 뒤에 올라갈 건데 5일 뒤에 6일 뒤에는 어떻게 되실까요? 조금 추위가 왔나요? 더 예전처럼 많이 추워졌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추워졌어도 지금부터 만들어서 도전하시면은 얘는 한 2월달 정도까지 천천히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2월달까지 천천히 만들어놓은 다음에 그때서부터 많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도전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자, 그럼 다음 주에는 좀 추워졌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따뜻한 옷을 가지고 올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날까요? 안녕!